네, 오랜만에 앰프가 왔습니다.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앰프인데 어쿠스틱 앰프는 저희가 늘 AR을 하다 맞아요. 보니까 가격대가 기준이 200만원에 잡혀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40만원대 앰프를 보면은 진짜 뭐랄까 귀엽고 그렇죠. 고마워요. 그렇죠. 저희가 최근에 또 AR 다른 앰프들을 또 다른 채널에서 리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엄청 큰 그렇죠. 거 있잖아요. XL. X라지. 네. 60W 말고 200짜리 네.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와 진짜 그 엄청난 뭔가 피지컬에다가 그 엄청난 가격 그걸 보면서 늘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 앰프가 나올 때마다 AR을 언급할 안 할 수가 없다 맞아요. 이런 생각을 진짜 맞아요. 계속 하게 됐고 어쩔 그리고 수 없이.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진리와도 같은 거를 수행하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냐면 비싸고 좋다 네. 그 좋아야 되는 만큼 비싼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그 가성비라는 게 보인단 그렇죠, 말이에요. 그렇죠. 가성비가 보이죠. 사실은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쓰는 늘 항상 어탐의 시연용으로 쓰는 AR은 가성비 앰프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들어요. 그렇죠. 그냥 비싸고 좋은 앰프란 말이에요. 근데 100만원 언더에서 특히 이렇게 50만원 언더까지 내려온 가격에서 사운드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그 존재만으로도 그 AR의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수많은 촘촘한 가격대를 채워주는 되게 그 시장을 좀 뭐랄까 건강하게 해주는 엄청 반갑고 든든한 맞아요. 앰프 모델이라는 맞아요. 생각이 들어요. 대체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그래야지 이제 그쪽 영역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맞아요.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50만원대 언더의 좋은 앰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4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 계속 저희가 뭐 비교 대상을 AR로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레이니 어쿠스틱 앰프고요. A 솔로 60W. 또 심지어 와트 수도 같아요. 네, 맞아요. 같은 사이즈인데 가격은 414,000원. 정말 저렴하죠. 네, 어쿠스틱 기타 앰프. 그리고 심지어 요거는 두 개 채널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컴팩트하고 휴대가 용이하고요. 그리고 깨끗한 어쿠스틱 기타 톤을 전달하는데 좀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동일한 기기에서 별도의 마이크와 픽업을 연결을 해서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투 채널짜리 앰프고요. 네, 클로즈드백 캐비넷 디자인 가지고 있고요. 투 채널에 8인치 스피커가 하나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네, 그럼 바로 그냥 위쪽에 노브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채널 1, 2 있고요. 이쪽에 레벨, 쉐입, 3밴드 EQ, 코러스, 리버브, 그리고 안티 피드백, 페이즈, 볼륨, 뮤트 딱 여러분들이 봐도 알만한 기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직관적이네요. 네, 그럼 지금 3밴드 EQ가 중립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한번 쳐볼게요. 스트롱 가보겠습니다. 좋아요. 기본적으로는 하이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싶네요. 미드를 좀 빼볼까요? 베이스 올라와보고요. 좋아요. 중립으로 가고 이번에는 쉐입 버튼 눌러보겠습니다. 쉐입 버튼 누르면 그냥 V쉐입으로 알아서 만들어주고요. 코러스 네. 딱 치고 멈춰볼게요. 리버브 이런 느낌입니다. 아르페지오로 가볼게요. 네. 코러스 쉐입 페이즈 안티 피드백 뮤트 좋습니다. 이렇게 사운드 이게 다예요. 이게 다고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. 저희가 이제 기준이 되는 사운드가 워낙에 그 어쿠스틱의 보컬이어가지고 네. 하는 그런 사운드다 보니까 이 사운드를 들었을 때 소리 와 되게 좋다 이런 말은 솔직히 안 나옵니다. 근데 4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생각해보면은 저거 하나 살 돈으로 이 앰프를 4대 반에서 뭐 5대까지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10채널이잖아요 맞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. 아, 이 얘기가 다르죠. 가성비의 영역으로 네. 봐야 됩니다. 사운드는 무난하기는 한데 약간 하이 쪽이 살짝 올렸을 때 좀 맵게 쏘는 느낌이 살짝 있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상도나 그
그 어떤 컴프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그 완전히 프리미엄급의 앰프의 느낌은 아니기는 그렇죠? 해요. 네,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또 시연하는 기타가 거의 10,000원짜리 기타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게 기타빨도 조금 지금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사운드 자체는 10,000원짜리 기타를 받아낼 수준은 못 된다. 이거는 뭐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대신에 10,000원짜리 기타를 쓰시면서 40만원짜리 기타를 이 앰프를 쓰실 분은 없을 테니까 이게 뭐 적당한 이제 그 가격대의 그 콤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충분히 뭔가 가성비의 영역에서 그렇죠. 뭐 한 50만원짜리 기타에 40만원짜리 앰프 뭐 이런 개념으로 쓰면은 100만원 언더에 여러분들이 뭐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충분히 그렇죠? 2채널까지 해가지고 마이크까지 연결하고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앰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어쨌든 저는 존재 자체로 고마운 앰프라는 생각이 네? 들어요.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리버브랑 코러스 퀄리티도 뭐 충분히 들어줄 만한 퀄리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EQ나 이쪽에 쉐입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예쁜 사운드 뭐 스트럼 전용의 그런 막 확확 날리는 사운드라든가 좀 포근한 사운드까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앰프였습니다. 네,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. 이거 뭐 마이크 한번 끼워볼까요? 네, 그러면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.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라인으로 한번 직접 받는 사운드로 DI로 한번 가볼게요. 네, 뭐 충분히 공연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콤비네이션 40만원대로도 가능하다. 그렇죠.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네, 오늘 레이니의 A솔로 같이 보셨고요. 앞으로도 이런 50만원 언더의 좋은 어쿠스틱 기타 앰프들이 많이 나와서 이 하이엔드 어쿠스틱 기타 앰프라고 불리우는 그 200만원 이상급의 앰프들이 더 같은 값에 이왕 비싼 제발 거 제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같은 값에 더 좋고 이렇게 서로 좀 뭐랄까 경쟁 좀 해가지고 서로 시너지가 나는 아 그렇죠. 예. 네, 그럼 명호씨부터 정리하는 한 주평 한번 드릴게요. 네,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아, 모두가 AR을 쳐다볼 때 AR을 쳐다볼 때 우리는 가성비 쪽을 좀 보자면 네, 이런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성비의 또 하나의 선택이라고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뭐 같은 느낌이에요. 같은 값이면 얘는 10채널이에요 10채널의 축복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앰프로 특히 이 50만원 언더 어쿠스틱 그렇죠. 앰프 좋은 거 나올 때마다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!